저 지금 연재 11년 차 작가인데, 제가 지금 공모전 나가잖아요? 떨어질 거예요, 아마. 먼저 공모전을 얘기해볼까요? 공모전. 공모전은 장점이 명확합니다. 일단, 그 공모전 공고가 나면 거의 대부분 공모전의 시기가 1년에 얼추 비슷해요. 예를 들면, 최강자전이다, 네이버. 그러면 작년에 언제쯤 했는지 보면 올해 언제쯤 할지 알 수가 있어요. 공고가 좀 나중에 뜨더라도 대충 1년 전부터, 뭐 반년 전부터 미리 대충 마감을 정해놓고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준비 기간이 길겠죠. 거기다가 공모전의 경우는 대부분 상금과 함께 연재를 할수 있는 권한이 같이 따라오죠. 예전에 공모전은 그냥 시상하고 끝이었다면 지금은 공모전을 주최하는 매체에서 연재를 할수 있는 권한을 같이 줍니다. 데뷔를 위해서 명확히 눈에 보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도전을 하세요. 근데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안 좋냐면, 기본적으로 공모전을 준비할 때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합니다, 보통은. 그런데 그 공모전에서 만약에 수상을 했다고 칠게요. 그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는데 담당자 미팅을 하게 되면 그 수상한 작품으로 그대로 들어가는 경우라면 문제가 없지만, 보통은 어느 정도 수정을 하거나 약간 다듬거나, 혹은 이런 경우도 있어요. 담당자가 다른 작품 한건 없는지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근데 다른 작품 한게 있을 리가 없죠. 왜냐면 이 공모전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한 거잖아요. 그때부터 다른 작품을 준비하기 시작하면 그다음 공모전에 수상자가 나오게 되죠. 그런 식으로 중고신인이 되기도 되게 쉬운, 위험성이 좀 있어요, 공모전이. 그리고 더더욱 또안 좋은 점은, 연재라는 것은 내 실력이 100이면 한70 정도를 써서 하는 게 연재입니다. 왜냐면 연재라는 것은 매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할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연재가 불가능해요. 연재하다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청량대학을 만났을 때 유명한 교수님, 최우수 교수님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 신문 반만 써야지 연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진영님, 최우철님은 반만 써서 그런 명작들을 부르시는 거장입니다. 이분은 거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모전에 내는 작품들 처음 연재를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해요. 작품의 퀄리티가 됐건 뭐 여러 가지 면에서 분량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공모전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 연재 기회가 오면 아주 많은 세이브를 해야지 그나마 버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어요. 반면에 이렇게 말하면 그 공모전의 단점이 없어지겠죠. 내가 평소처럼 작품을 하고 쌓아 나가다가 공모전 때가 되면 작품 해놓은 걸 가지고 그냥 내본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단점은 피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러게 되면 또 엄청 힘을 줘서 그린 다른 분들하고 경쟁하기가 좀 어렵죠. 맞아요. 공모전은 공채하고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준비를 해서 나가는 것보다는 평상시에 나의 작업들로 냈을 때 되면 되게 좋은 거고, 안 돼도 괜찮다는 느낌으로 가시죠. 또 공모전에 안 좋은 점이 있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지금 연재 11년 차 작가인데, 제가 지금 공모전 나가잖아요? 떨어질 거예요, 아마. 공모전이라는 것은 그 매체가 특별히 원하는 방향의 스타일의 작가를 고르는 게 아니고, 요즘에 공모전은 거의 다 독자들이 뽑죠. 물론 이제 심사위원이 있는 공모전도 많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좀 인지도가 높은 공모전의 경우는 독자들이 뽑습니다. 이거 그 뭐죠? 국민 프로듀서가 나왔던 그 프로그램처럼 독자들이 뽑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독자들이 지금 어떤 만화에 끌리고 이 시장이 어떤 만화를 좋아하는지는 작가 입장에서 예측하는 게 거의 불가능해요. 그걸 예측할 수 있다면 모든 작가가 대중적으로 성공을 하겠죠. 뭐 작년에는 개그가 대세였는데 올해는 갑자기 학원물이 강세일 수도 있고요. 갑자기 로맨스가 강세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매체에서 이렇게 놀이듯이 만들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만화를 잘 그린다고 해도 공모전은 떨어질 수 있어요. 굉장히 좋은 작품을 했는데도 떨어질 수도 있어요. 어떤 게 붙을지 모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멘탈이 약하신 분들이나 아직 학생분들, 특히나 학생분들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는 많은 지망생들과 경쟁도 하고 서로 의식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게 힘든데, 공모전에 나가서 말은 이렇게 해야죠. 말은 경험사 나가는 거야. 나가서 안 되면 말고요, 이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정작 거기에서 떨어지면 상당히 변질이 있습니다. 상당히 변질인 거예요. 다시 작업을 진행할 때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굳이 공모전을 노려보고 싶다면 공모전 하나만을 바라보는 건 별로 좋지 않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 앞으로 말씀드릴 여러 가지 데뷔의 경로들을 동시에 준비하시다가 공모전 시즌이 되면 그때 공모전 내보고, 안 돼도 별로 이렇게 데미지를 안 입는 준비를 하셔야 돼요.